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4번기가 보시는 대로 사망했습니다. 참 상실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사용하시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게 프레임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복잡했죠. 생각보다 뭐 엄청 뭐 감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예뭐 어쨌든 근데 금방 납득을 했어요. 근데 뭐 감정적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실감을 약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4번기를 제가 사서 출고 때부터 오래 탔고, 진짜 오래 탔어요. 많이 탔고, 이게 언제 샀는지 지금 뒤져봐야 기록이 나올 텐데, 하여간 수년을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막한 1년에 2만 키로 이상 타던 때, 그때 타던 자전거예요, 이거. 그때 들었던 기체 중에 하나고, 그렇게 많이 탔는데, 그때 뭐, 저 그때 타던 그때보다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훨씬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몇 년을 탔어요, 이거를요. 말다 했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 리뷰에서 본 대로 카본 시프트하고 안장은 뗐어요, 일단은요. 이거 어쩌다 이 원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던 거랑 아버지는 얼마 안 탔죠. 거의 어머니하고 저하고 탄 건데 아버지 안장 갖다 빼서 이게 현재 7번기에다가 예, 옮겼죠. 이제 그래서 현재 일단 써야 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제일 적합한 게 7번기라고 판단이 됐고. 근데 이건 저는 그 프레임 안장났다고 했을 때 여기나 보통 원래 힘을 여기서 많이 받거든요. 보통 다이아몬드 프레임도 그래가지고 밑에 부분이 다이아몬드에서 그 다운 튜브가 먼저 다운 튜브 그것도 이 헤드셋에서 다운튜브 이렇게 가잖아요, 일반 자전거들. 그 여기 밑부분이 먼저 힘을 제일 많이 받아서 거기가 가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강화되어 있는 게 보이거나 용접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 튜브 자체가 애초에 거기를 강화한 튜브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디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전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중간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당하네요. 뒤에서 나가네요, 이 자전거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이라는 게 빠르게는 4년에서 보통 10년 정도의 수명인데, 근데 그것도 어떤 프레임이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강화가 많이 되고 막 그런 알루미늄 프레임들은 그 옛날 방식으로 그 보편적인 수명, 그 알루미늄 그 수명을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루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턴이나 미벨만 가지고 얘기하면 턴뭐 특히 버디 같은 거 그냥 봐도 탱크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러지려면 부러지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부러진 그 진짜 충격이 부러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행인 정도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명에 의해서 피로 누적에 의해서 알루 프레임은 그렇잖아요. 피로 누적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피로 누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피로 누적이란 말을 쓸 만큼 그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그 재질에. 뭐 브룸튼스나 하이텐강이 됐든 아니면 보통 트폴에 들어가는 크롬홀리, 크롬홀리는 특히나 더 인장력이나 뭐 강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 피로도 누적도 없고 탄성 자체가 세기 때문에 피로도 누적 개념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그리고 카본이나 뭐 그런 재질은 특히나 탄성이 특징인 자전거라 인장력도 엄청나게 세지만 그 이전에 탄성이 엄청 세서 애초에 피로도 누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잘안 돼요, 우리가 쓰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래서 알루는 진짜 수명이 존재를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턴이나
하여간 뭐 버디? 그거는 이런 식으로 부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구조를 보시면 일단 프레임 자체도 진짜 미친 듯이 두껍게 지나가죠. 턴은 턴대로 진짜 짱짱하게 지나가고. 예, 근데 하여간 어쨌든 4번기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작 이 휠셋하고 지금 이 스포크도 다 경량에다 고가로 다 EU6의 롤프 패턴, 저도 좋아하고 노아우님도 좋아하는 롤프 패턴 EU6 휠셋에다가 경량 크랭크, 제 맨날 얘기하는 1세대 그 티타늄 비비 들어가 있고요. 이거 다 빼야 돼요. 하고 아 방공 체인이네요. 이것도 빼야 되고. 이게 웃긴 게 지금, 야 이게 자전거가 참, 그러니까 가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주저앉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뚝 주저앉았으니까, 다행인 거는 어머니께서 이게 사고 나고 나서 제가 안 타길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어르신들은 빨리 달릴 일이 없잖아요. 그냥 동네 마실이거든요. 그냥 다 그냥 교통수단으로 천천히 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주저앉으니까 이게 뚝 부러지면서 이 밑에 부분이 닿았겠죠, 바닥으로. 보면은 크랭크가, 씨, 아, 내 체인링. 참, 체인링이 완전히 휘어버렸어요. 아, 이 체인링 휘고 크랭크 이쪽 그 뭐야 이 연결 부분도 보시듯이 완전히 휘었어요. 아, 저거 씨, 돈으로 치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안타깝죠. 아. 근데 하니까 저게 이게 뚝 부러지면서 자전거가 주저앉으면서 저 부분이 단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충격을 다 먹고, 충격을 먹고 당연히 카본 그거 받으면서 안장 푹신한 거, 당연히 지금 저 안장이 아까 그 안장 충격 받으면서 그냥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마 쓰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샤방동하고 나갔다가, 샤방동하고 나가면 보통 속도가 아무래도 틀리잖아요. 하필이면 근데 만약에 다운힐에서 이랬다. 근데 뭐 저의 제 낙차형, 근데 제 상상이지만 대략 제가 제 상상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뒷부분보다 앞부분에서 문제가 날 때, 저 이미 낙차 현상이 다 앞이거든요. 다 앞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 심하게 다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제가 뭐 사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는 혹시 뭐 경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막 그 역학적인 그거에 좀 밝으신 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항상 뭐 지식이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얻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학자다 종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 주시는 거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기 히어식스부터 해가지고, 아, 다 떼야 돼요. 프레임 빼고, 아, 티탄 페달 다 떼야 돼요. 아, 내 자전거 다 떼야 됩니다. 링크 케이블부터 해서. 하여간 이거를 그러니까 제 주력, 진짜 넘버리던 주력기가 사망해서.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슬프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설명한 그 내용상 받아들일 만한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썼어요. 오래 썼고. 진짜. 그러니까 사실 때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큰 뭐 상실감? 아, 그러니까 뭐 큰 막 그런 건 없었어요. 크게 속상하고 그런 거는. 그냥 아 하고 금방 정리가 됐어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장점은, 제가 항상 자전거, 지금 저도 미별로들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자전거 수가 문제인데 자동으로 한 대가 줄었죠. 그래서 은근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아끼던 어쨌든 엠마가 자연사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걸 잃고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또 자전거 프레임이 나가서 잃어봤는데, 예전 1번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프레임인데 마찬가지로 오래 쓰다 보니까
피로 누적으로 그 프레임이 아작났거든요. 이게 처음은 아닌데, 지금 이걸 두 번째 겪어보니까, 아, 이게 되게 다시 한번 그 자전거 소유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이게 말로 아직 정리해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그걸 좀 강하게 이걸 상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요 기체 중에 하나를 잃다 보니까, 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쨌든 리스트엔 있고, 그 리스트에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자전거, 아, 반드시 가져야겠다. 갖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반드시 가져야, 필요는 좀 이상하군요. 어쨌든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반드시 요거는 사야겠다라는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몇 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 그거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지금 이거를 이러면서. 하여간 그런 오만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고, 장점이 하여간 자전거가 한 대가 줄었다는 거, 그러면서 공간이 확보가 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작업거리가 물론 반대로 늘었지만, 근데 제가 장고를, 원래가 무거운 자전거인 장고를 그 튜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전거 구조상 회의적이었는데, 근데도 튜닝하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지금 부품이 생겼어요. 그것도 V 브레이크 들어가고, 제가 정확하게 거기다 넣고 싶은, 예, 같은 부품이고요. 크랭크도 적어도 BB는 이걸 넣으면 좋은데, 기존에 지금 이미 3세대 BB를 제가 교체해 놓은 거를 굳이, 예, 몇백 그램 더 줄이자고, 큰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딴 데다 넣도록 하고, 체인링하고 크랭크 세트는, 살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게 과연 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하여간 체인하고 막 기타 그런 거다 빼서, 예, 이런 손잡이나 이런 거, 요건 5번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링크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빼면, 다 이런 거, 이거 핸들 포스트 그렇고 다쓸수 있죠. 카본 핸들바부터 해가지고, 벨부터 해서, 아이고, 벨도, 어디로 날아갔네요? 아, 벨도 사망했네. 예, 어쨌든 뭐, 변속기. 아마 트레일러,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일단, 뗄수 있는 거다 떼야죠. 네, 그렇습니다.